뭐야? 네. 우와! 이거 천둥님 집이랑 비슷한데? 아니 바비가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? 그 냉장고를 열면 그 콜라랑 헤이즐넛 라떼랑 아니 물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살찌는 고칼로리디 아 억울하다 7, 8kg가 더 쪄가지고 아 진짜로 얘기하면 어떡해 걱정이 돼가지고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쪘단 얘기예요? 우린 모르겠는데 어 깜짝이야 왜 이렇게 잘했어? 인간미 있다, 채영언니. 이런 거 드시는구나. 뭐지? 우유를... 아, 콜라는 빼는구나. 아, 콜라 숨기는 거야? 숨겨놔. 주스로 맞고? 매니저님이 저렇게 숨기고 이런 거를 알고 있었어요? 내 게 어디 갔지? 라고 찾을 때가 있어요. 눈에서 멀어져야 안 찾지 않을까 싶어서 뒤로 이렇게 숨기거나 좀 가려놓거나 이렇게 빼놓는 편입니다. 근데 진짜 아니, 친한가 보다. 냉장고를 저렇게 네. 열 정도면. 근데 저걸 버려야지. 저거 저기 숨겨놓으면 찾을 텐데. 커피 드시는 매니저님. 웨이야. 웨이야 귀여워. 어머 치아이. 같이 있는 반려견이에요? 네. 웨이. 굿모닝. 어머 나 너무 쌍얼로 나왔다. 너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? 어젯밤에 또 내가 참지 못하고 조금 먹었네? 배고프지? 일단 러닝머신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러닝머신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너 아침에 일어나자고 뭐 러닝머신이야? 어, 진짜? 야, 이거 뭐야? 이 냉장고 왜 이래? 원래 그렇게 있었는데요? 뭐야, 이거 다 가려놨어. 아니 근데 매니저님이 좀 남동생처럼 맞아. 약간 네. 누나 동생 오래된 세월이 약간 좀 느껴져요. 나는 아침에 단 걸 좀 마셔야 돼. 아, 진짜? 아니 출 수도 있는데요. 야 아침 먹었어? 아니 안 먹었어요. 좀 일찍 일어난다고. 아침 먼저 먹을까? 아니요. 아침에 이렇게 좀 달려야 살이 빠져. 닭다리 해줘야 돼 해거든.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. 다이어트 하려면 진짜. 아침 먼저 먹어야 된다, 난. 이제 드라마도 얼마 안 남았고 곧 이제 드라마 촬영이 있거든요. 이제 진짜 운동을 해야 돼요. 뷰 보면서 시원하게 한번 달리시죠. 아이고, 운동할 맛 나겠다. 여기 진짜 운동할 맛 나겠다. 너무 빠른가? 안 돼요. 더 빨리 달려야 돼요. 너무 빨라. 천천히 오래 하면 될 것 같아요. 매니저님 때문에 그나마 관리가 되시는구나. 네. 어? 뭐야? 뭐야? 몇 분 했나요? 거의 어르신들 5분 하지 않았어? 충분해. 스트레칭으로 마무리. 얼마 안 한 것 같은데요? 스트레칭. 아니, 누나, 5분만 더 하고. 힘든데, 지금? 너무 힘들다, 덥다. 이쁘시네요. 이쁘시네요. 광고 모델 같아요. 조근조근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서 할 얘기는 다 해요. 원래 운동을 네.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짧고 굵게. 굵게 안 하실 것 같은데. 굵게 안 하실 것 같은데. 야! 여름이라서 좀 평소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. 그러니까. 무거운 느낌이야, 지금. 더워요? 하기 싫은 얼굴이야, 얼굴을. 더우면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. 물 좀 줘, 물. 물. 매니저님 때문에 억지로 했죠, 5분 더. 다 누나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. 오케이. 그래도 했어, 아, 매니저 때문에 했어. 잘했다. 고생하셨네요. 에이그레이. 뭐야, 발 묶어요. 뭐야? 뭐야, 발 묶어요. 뭐야? 왜 그래요? 아, 뭐야? 저게... 뭐야? 살찐 증거. 오? 악마가 내려앉았어? 아니, 웬만해서는... 게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놀랐죠. 저... 가끔 보여주세요, 그런 장면. 웨이를 보니까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. 안 놀라잖아, 웨이가. 아, 가구 맞아. 튼튼한 건데? 깜짝이야. 큰일 날 뻔했네. 가구가 약하네. 약한 거구나.
채우 씨를 견디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? 그거 약하다고요? 저기 좀